갈급함이 풍성함으로 바뀌는 하루. 나의 기업이 되시는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가진 것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기업을 주시는 주님, 나의 삶이 모두 주님께 있으니 가장 가난한 자인 내가 가장 부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영적으로 결핍되어 있다면 주님께서 채워주소서. 오늘 나의 영혼이 채워짐으로 모든 갈급함이 풍성함으로 바뀌기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갑니다. 분주함 가운데 잊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발견하게 하소서.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나의 문제와 걱정과 근심도 주님 안에 있으니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평안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아멘.